안녕하세요. FP 투자 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드 번호가 0050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오후 1시 0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코스모 신소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2차전지, 아이고, 좀 적어드릴게요. 2차전지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에서는요,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양극재와 그 다음에 이 음극재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 신소재는 어떤 거를 담당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차 전지 시장에서는요, 이 양극재가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양극재가 제가 알기로는 75%, 그리고 이 음극재 쪽이 한2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음극재보다도 이 2차전지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 양극재 종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 신소재는 연 35,000톤을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뭘 생산하느냐? 바로 이 양극재 생산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 내년에 이 전기차 시장은 커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을 이거에 대해서 관한 정책을 폐지라고 하면은 탄소 배출이 적어야 되는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재 이 가솔린이라든지 또는 이 디젤 엔진의 자동차들을 이 전기차로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 환경적인 이 환경 오염과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계속해서 이 전기차로 바꿔질 가능성이 아주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이 특히나 유럽 쪽에서 이 전기차 이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전기차 배터리가 되겠는데요. 이 배터리 부분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2차전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지가 2차전지가 되겠고요. 반면에 1차전지도 있죠. 1차 전지는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건전지. 한번 쓰면은 충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코스모 신소재는 앞으로도 이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이 MLCC 이형 필름 부분에서 이 고수익성, 이 전장용, 이 고수익성, 이 전장용, 매출이, 증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가 18,600원 정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보유 겸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규 매수 자리 아닙니다. 신규 매수 권하지 않습니다. 그만 사세요. 그만 사야 돼요.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보유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규 매수는 조금 늦었다. 다른 종목 알아보시는 게 낫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유자분들이라고 하면 이 코스모 신소재 가지고 가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조만간에 충분히 저는 2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지고 가 보셔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2만 원 간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2만 원안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는 하지 마세요. 신규 매수했다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샀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전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늦었다. 아직까지 올라오지 못한 다른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떨어져서 그런데 낫다라고 보시면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코스모 신소재의 실적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이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보시면 1분기 16억, 2분기에 22억, 3분기에 3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영업이익률이 3%, 5%, 7%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마진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에서 26만 조나 매수했을 만큼 기관에서도 선호하는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웬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저희 무료 추천 종목 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이 공지사항이 꼭 있거든요. 이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이 미국 증시가 나오는데요. 다우 산업과 그 다음에 이 나스닥 종합이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9시가 되면은요, 여기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이렇게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는 이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